요즘 독감 환자가 부쩍 늘었습니다. 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한 보건당국은 예방접종과 함께 개인 위생을 철저하게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임상재 기자입니다.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3일까지 외래 환자 1,000명당 독감 의심 환자가 13.5명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유행 기준인 8.9명을 넘어가자 보건당국이 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한 달 전 4.5명이었던 의심 환자 수가 3주 전 5.9명으로, 2주 전에는 7.3명으로 급증하다가 유행 기준을 넘어선 겁니다. 해를 넘기기 전에 독감 유행주의보가 발령된 건 지난 2010년 겨울 이후 처음입니다. 38도 이상의 갑작스러운 발열과 기침, 인후통이 독감 의심 증상입니다. 보건당국은 독감 예방과 확산을 막기 위해 개인 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인플루엔자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30초 이상 손 씻기, 기침 예절 지키기 등 개인 위생 실천이 가장 중요합니다.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을 때는 마스크를 쓰고 즉시 병원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또 65세 이상 어르신과 임신부, 만성질환자 등 독감 우선접종 권장 대상자는 유행시기라도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과 생후 6개월에서 12개월 미만 소아는 보건소에서 무료 접종이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만 65세 이상 어르신과 1세에서 9세 이하 소아, 임신부와 면역 저하자 등 고위험군이 독감으로 진료를 받고 타미플루 등 항바이러스제를 처방받을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돼 본인은 30%만 부담하면 됩니다. KTV 임상재입니다.